자, 오늘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한 드라마의 그 한 대사가 너무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선시대 사극인데요. 그 양반이 남자가 그 집에 있는 노비, 여자 노비를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트집을 잡으면서 막 모진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여비는 이 여종은 계속 맞으면서 그냥 뭐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궁에 있었던 중전마마가 그 암행으로 그 바깥에 나와서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마침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너무 괘씸하니까 양반에 가가지고 그 따귀를 쫙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 누구냔 말이에요. 오이 가요 뭐 아녀자가 그랬더니 나는 중전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데 이제 그 종한테 됐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이 종의 얼굴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하는 말이 마마 고맙지만 마마는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가시겠지만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마마는 가시겠지만 그런데 그때 중전마마가 했던 대사가 있어요. 뭐죠? 네? 너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였구나. 이거 진짜 감동 있지 않으세요? 네, 너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였구나. 그리고 그 여종을 데리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내 너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였도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절대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지난 두 달 동안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성령행전과 동시에 사람행전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및 열두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 속에서 진단과 처방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 말씀은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었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처방하는지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진단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처방하게 되죠. 이거 연습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의 이 진단과 처방의 축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냔 말이야. 뭐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진단하냔 말이야.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가지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은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살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만큼 올라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식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분이 다스리는 언어와 그분이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이고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법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펴놓고 묵상하면서 믿어야 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그냥 맹목적인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들린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수 없는 댓글이 달려요. 여러분 분별함이 없으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린다는 것, 이것이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에 들리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한 주에 꼭 한 권의 책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옛날에 했던 말씀으로 우려먹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려먹은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이제 금방 압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생명의 젖을 짜서 드리는 말씀과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말씀 그거를 또 꺼내가지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썩은 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생수를 짜서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션스쿨 다닌 것으로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거 에피소드 몇 개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뭐였죠? 바로 방언의 은사였어요. 뭐죠?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복음주의자 계통의 아주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프 벤더스델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쓴 가운데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쓰는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기존의 언어, 경험되었던 언어, 아니면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30분만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30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말씀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어가 내 언어가 된다는 것은 그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무엇보다 그 언어로 자유롭고 유창하게 말할 때 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쓰는 건 뭐죠? 한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에 한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분 안 될 거예요. 이탈리아 말로, 영어로, 프렌치로 그 언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말씀이 편하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언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수학을 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의 애를 쓰면은 그 수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복음의 언어가 있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시금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기만의 언어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배경, 학문, 그의 가문, 당시의 로마 시민권, 얼마든지 그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율법적인 삶, 명성, 율법에 대한 아주 해석, 아주 해박함, 또 개인적으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명확한 또 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열정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집스러움도 있어요. 그것이 그를 이끌어왔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였죠? 뭐였죠?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첫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로 바뀌죠?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두 개가 없으면 절대로 언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여타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그 바쁜 분도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오늘 저 곽지사님도 사업하는 분이에요. 정말 총각을 다투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있던 분도 의사예요. 그분도 그렇게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시간을 내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우리 삶의 영역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담대함과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눅들고 속아서 속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로마까지의 여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을 2000년 전에 가진 사람이 그런 고난 받을 이유가 있어요? 평생 먹을 게 보장된 사람인데, 아니 굳이 그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굳이 막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게다가 로마까지 올 땐 배도 파손되고 뭐 그 섬에서 또 독사에게까지 물리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한결같아요. 보세요. 고난을 통과해서 그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날 말씀 중에 23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거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셋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예, 이거는 이제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주변에는 얘기하면 여러분이 뻘쭘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한 번만 전해주면 좋은데, 누가 나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 한번 줘오련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오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감옥에 혼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일대일 양육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찍은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구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언어가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가 들어갈 때 예수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31절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바울은요, 이 말씀은 거의 바울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단어 쓰지 않잖아요. 너무 오늘 주눅들고 막 힘들고 막 이럴 텐데 그의 인생에는 마치 정말 죽음이 관계없다는 듯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짜는 끝이 아름다운 거다. 끝에 뭐가 있었길래? 바울은 끝에 뭐가 있었길래? 여러분, 왕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우리 빌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왕년에 공부 못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년에 내가 이랬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권사님은 왕년에 나한테 막 남자들이 줄을 섰대요. 지금은 어떤 데는 없어 이러더라고요. 네. 왕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 끝이에요. 네. 끝이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관리하시는 분은요, 마지막을 잘 관리해. 근데 그건 지금이 좋아야 되지, 물론. 지금부터가 이제 계속되는 건데, 정말 이게 소중합니다. 진짜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에 오늘은 브랭크로, 가로로 넣었어요. 이 가로 두 개가 여러분이 들어갈 단어이고, 오늘 목장에서 나눌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이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생관 때문. 사생관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똑똑한 자기 자신, 로마의 시민권, 부모로부터 받은 집안의 내력, 이것이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는 거는 조금은 진행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삶과 죽음이란 단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사생관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이 더 야속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누리는 거를, 이게 많으니까 늙는 것조차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생관이 뭐지요?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입니다.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 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삶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목사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순교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 너무 성령이 지금 충만하거나,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다가오는 죽음을 어느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툭 하고 오면은 이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은 뭐냔 말이에요. 이 인간은 뭐길래 이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인생의 모든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죽음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짐승들을 보세요. 그렇게 하찮은 짐승인데도 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죽음을 슬퍼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심겨놓은 영혼이라는 칩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란 단어 때문에 죽음이 오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게 단수입니다, 사람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진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죽음이 오면서, 죄가 오면서 죽음이 왔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한정된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뒷구절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처음과 마지막, 삶과 죽음을 사람으로는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날고 뛰어도 자기의 삶과 죽음을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자기 의지로 좀 한번 해보겠죠. 죽음의 문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수천억이 되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날고 뛰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뭐 죽음을 피해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 죽음을 준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 말씀만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얘기해요, 선언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이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시간을요, AD 61년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이후에 30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것에서 2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가택연금 비슷하게 해서 조금의 자유를 얻지만은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을 2년이나 또 지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차라리 주님 앞에 내가 순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2년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2년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2년 동안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기초가 이때 다 잡혀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때 씁니다. 주옥 같은 서신서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사생관이 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분명해질 때 그는 비로소 모든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메시지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인 AD 64년에 네로 왕제가 로마에 불을 저지르잖아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시적인 감흥을 일으킨다고 불을 저지른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당시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다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때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이때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때 바울이 죽을 때 단두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 근처에 교회 가면 이런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을 때 저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 같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은 지 2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에는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썼던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이건 재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 거예요. 재물이 돼가지고 벌써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어졌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기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지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뒷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이후로는, 이제 후로는, 그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 부르심 받는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변화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사생관이 분명해지니까 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갈 날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 유지하다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생관이 생겼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들어올 때, 성경은 죽음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생명의 언어거든요. 부활의 언어거든요. 천국의 언어거든요. 이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할 때 여러분 삶에 바로 온전한 성경적인 사생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 가로에는 사생관. 그렇다면 두 번째, 진짜 끝이 아름답게 그를 이끌었던, 마지막 가졌던 그의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사명관 때문이었어요. 사명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온 이상은 살다가 죽습니다. 짧건 길건 이 두 단어를 회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죽어요. 그 가운데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다가,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그 정도지만은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 보통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보통은 이렇게 사명을 써요. 그러나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그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너 때문에 못 죽어. 그는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겠대요. 자식이 결혼돼야 되고 잘 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러나 그걸 사명이라고 안 해요. 어떤 분은 기업을 일으키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명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명이라는 한자어는 사는 심부름사, 시킬사예요. 누군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누군가 시킨 거예요. 누군가 시켰는데 그거를 목숨명,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즉 뭐죠?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야지 그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나의 비전하고는 달라요. 집을 사고 회사를 만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분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를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기업을 유지하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명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걸 사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드디어 주어를 찾은 거예요. 바울의 나라는 자기 나라였어요. 바울의 나라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명성을 유지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의 나라는 학문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어를 찾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이란 것은 살아야 될 이유를 보통 얘기하죠. 사명이란 것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잡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면 그 목적과 표대는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느 날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글인데 거기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또 온전히 이루어갔담도 아니다. 그는 지나간 거 지금의 모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주어가 내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게 수동형이지만 그분이 내게 준 것 그분이 내게 준 마음 그분이 말씀을 통해 내게 준 그것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그분이 내게 준 것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달려갔어요. 모든 열정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썼던 사람 마지막처럼 설교하고 마지막처럼 전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 보면은 폈대라는 말로 나옵니다. 폈대를 향하여 바울은 폈대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어떤 분은 과거에 뭘 했던 것을 자꾸 목적지로 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걸어갈 길이 뭡니까? 지금 나의 폈대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등장하는 게 뭐죠? 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상 주시는 것이 그에겐 폈대였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잘했다. 진짜 수고했다.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진짜 구원 있잖아요. 찐 구원. 그거는 간신히 예수 믿고 그리고 살다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평상시엔 내 언어를 가지고 평생 고집하면서 살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마지막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은 강도 거기만 동그라미 계속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 예수 믿는 거 웬 은혜예요. 그거 믿어가지고 간신히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잃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임을 위하여 쓰고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넓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떻게 주님의 나라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무난하게 졸업하신 분이 이 졸업하는 거하고 거기서 여러분 상 받고 졸업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상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는 다 상 받는 걸 본 사람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냥 나는 개근상이 제일 위대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근상도 위대하지만 그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 계시록에 가보세요. 그 구원은요 예수 믿고 간신히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미혹을 통과하고 내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받는 구원의 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사명이 된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떤 사명이 생겼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명이 들리는가?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는 사명이 시킬사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업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 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기르다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구나. 주님 이 아이를 주님 드립니다. 이 아이를 양육해 주세요.
제가 보호막이 되겠지만은 주님이 이 아이를 인생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내 나라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빌려 쓰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사생관, 두 번째는 사명관.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성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는데 여러분 이분은 평신도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찐센도르프 혹은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 아버지로 조상으로부터 백작인데 이분은 나중에 백작지기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100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중보기도, 모라비안 교도가 만들어지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회심은 한 그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틈입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우연찮게 한 그림을 봤는데 그때 에체 호모라고 하는 당시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의 예수님의 성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화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글씨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 이 글귀에 충격을 받고 그때 진센도르프는 그의 인생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그 1700년도 당시에 한 사람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평신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 진센도르프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죽음이고 똑같은 땅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달라집니다. 여기 젊은이들, 청장년들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기업을 일으켜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라오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주님, 저에게 사생관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살고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비록 피곤하고 연로해지고 몸에 병이 올지라도 사명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7월의 첫날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가고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때로는 허덕이며 갈 때가 많지만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이 많지만 시험과 환란 많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든지 여러분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들든지 이 시간 고백할 때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바울처럼 주님 제게 사생관과 사명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와서 구원 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미혹과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내게는 삶과 죽음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버지 제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눅 들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없게 하셔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기르고 아버지 건강을 지키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사명 주세요. 제게 사명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진센도로 부처럼 믿음의 여기 종들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기 귀한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사명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잊혀졌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종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들을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종들의 마음속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분명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부름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줄로 채워진 구역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사명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참 행복이 옴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브의 배머리 숙인 종들에게 이 비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이 일어나 마음껏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한 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